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까지 해외 유명 도시를 재현한 노을 맛집 오션 뷰 카페 C27 다운타운을 소개합니다. 카페 입구에 들어서면 체크인 카운터와 공항 전광판이 보이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여행을 가는 듯한 기대감과 설렘을 갖게 됩니다. 먼저 미국 뉴욕 컨셉으로 꾸며진 1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치즈케이크 모형이 인상적이고 뉴욕의 빈티지한 거리를 연출한 공간도 있습니다. 카운터 앞 테이블은 소파로 되어 있어서 안락한 분위기이며 통창 너머로 서해 바다와 지평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야외 테라스로 연결된 문이 있어서 나가보았는데요. 영종도의 멋진 해변을 보니 마치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카페 바로 앞에서 탁 트인 바다와 지평선을 한눈에 마주할 수 있으며 낙조가 아름다운 카페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물때에 따라 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조 시간 전후와 일몰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해변 앞까지 테이블이 놓여 있어서 아이를 동반한 분들은 모래놀이를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1층에는 만조, 간조, 일몰 등을 알리는 알림판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호텔을 컨셉으로 디자인한 2층으로 가보았습니다. 한켠에 쌓인 캐리어들과 벽면을 가득 채운 열쇠들이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고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에 룸넘버가 적혀있어서 여행지에 도착한 기분이 물씬 납니다. 룸 형태의 공간에는 침대를 연상하게 하는 테이블들이 놓여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NS 포토존으로 인증사진을 남기는 욕실 컨셉의 공간도 있는데요. 잘 꾸며진 인테리어와 소품 배치로 2층은 마치 이케아 가구 쇼룸을 보는 기분이 드네요. 2층에서도 통창을 통해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트톤의 공간으로 꾸며진 프랑스 파리 컨셉의 3층을 둘러보겠습니다. 창문 한가득 바다의 지평선이 들어오는데 이 자리는 SNS에서 포토존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가정집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공간답게 거실에 있는 듯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도 있습니다.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와 아치형 창문 덕분에 어느 자리에서든 사진을 찍기 좋습니다. 3층이 가장 인기가 많은 층입니다. 4층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스토랑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픈형 키친이 인상적이고 창문 한가득 차오른 물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푸른 바다를 가득 담고 있는 아치형 창문 앞에 앉아 멋진 사진을 남겨보세요. 빈티지한 컨셉의 라탄 테이블과 막힘없는 시야의 조합이 멋진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테라스 공간도 있는데요. 솔솔 불어오는 바닷바람 맞으며 차 한잔 즐기면 좋습니다. 5층에는 루프탑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층간 이동이 용이하고 계단도 각 층마다 다른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치즈케이크 전문점으로 27가지 다양한 치즈케이크가 있으며 음료 가격은 4,200원부터 8,000원까지이고 음료와 곁들여 먹으면 좋을 빵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 정보입니다. 해외 유명 도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노을 맛집 오션 뷰 카페 C27 다운타운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